안녕하세요. 후딱이 인사드려요. 먼저 제 영상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이 넘었답니다. 우후! 곧 300명 돼서 선물 쏠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굴소스 청경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중국 식당 가면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인데요. 일단 너무 쉽고, 너무 맛있고, 너무 아삭해요. 오늘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먼저 이렇게 아까 청경채 썰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깨끗이 씻고 이렇게 끓는 물에 기름 한 방울 한 스푼 정도, 소금도 한 스푼 정도. 소금은 푸른 야채니까 더 푸르게, 기름은 야채가 반짝반짝 빛나면은 먹음직스럽겠죠? 청경채를 그냥 담궈서 살짝 데치기만 하는 거예요. 매번 식당 가서 먹을 수는 없고 해서 저도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넣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지시고, 빼면 됩니다.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하고, 방금 썼던 팬에다가 할게요. 이제 물기가 마르면, 한 숟갈 넣은 상태에서 굴소스 한 스푼, 이렇게 전분가루. 전분가루를 넣어야지 얘가 이렇게 걸쭉하게 됐어요. 흰기가 없는 무게로. 어떠세요? 너무 쉽죠? 청경채만 썰어 놓으면은 뭐한 3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아쿠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달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야채 많이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한 맛 나요. 맛있어요. 청경채만 썰어 놓고 전분가루만 해 놓으면 5분도 안 걸려. 한 3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꼭 한번 해 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빠빠이. 맛있다, 진짜. 나 이러다 식당 차리는 거 아니야? 너무 나 너무 잘하는데요?